자, 그 56년 차 액명성에 걸맞게요. 다양한 활동 사진 이렇게 있으세요. 레이디보드가 저 사진인가 봅니다. 맞아요. 그렇죠? 여기, 요거. 앉아 계신 거예요, 지금? 선생님? 저는 앉아 있고요. 그렇죠? 그 활동할 때 당시가 굉장히 애띠시네요, 진짜. 애띠지, 20대니까. 저때 딱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활동하실 때? 이때 나이가 스물하나? 스물하나? 스물하나쯤 됐겠다. 네. 그러네요. 저는 그 레이디보드라는 게 참 대단한 게 저 당시에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네. 걸그룹으로서 이렇게 그렇죠. 해외 공연을 시작한 우리 걸그룹이 아니라 걸그룹 사운드 그룹 사운드 그렇지 걸그룹 사운드 걸그룹은 그렇죠. 이걸 안 해 그렇죠 네. 그럼 해외를 어디 가셨어요 그 당시에? 우리가 처음에는 일단 동남아를 한 바퀴 돌고 동남아 그 다음에 카나다로 미국으로 아 미주 공연 네 또 돌고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가 몇 년도였죠? 한 6년도 나갔나 봐 예예예 예, 예. 한 6년 동안 해외를 돈 거야. 아 그러셨구나. 어. 오랫동안 다니셨네요. 네.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두 번 한국에 들어왔어요. 예, 예. 들어와가지고 그때 엄마 좀 잠깐 보고 또 나갔다가 예. 한 번 또 다시 들어왔었어요. 레이디보드도 그 LP가 나왔어요? 아니. 안 나왔죠? 우리 무명 시절이야. 저기 없더라 그러니까. 레이디보드는 없어. 그때 그 시절은 뭐 너무 힘들었을 때인데 아. 무슨 LP가 어딨어 LP가. 그러네. 그럼 첫 LP 나온 게 이거네요. 예, 이거죠. 안녕하세요죠. 아, 데뷔곡이 이거네요. 안녕하세요. 그 이후에 이제 히트곡들이 계속 나옵니다. 계속 줄줄이 그쵸? 나오죠, 줄줄이. 아, 어떻게 말할까? 내 마음 풍선 무슨 내 마음 풍선 아세요? 내 마음 풍선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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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마마마마마 아니야 맞아 야 그 예전에 언니들이 많이 있으셨어요. 네, 많았을 때요. 여섯 명이. 호족에 보면 이렇게 빨간 줄이 한 여섯 개가 있더라고. 그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말씀이 아 가슴 아픈 얘기라고.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그 감기 치료라든가 폐렴 맞아요. 치료가 안 되는지 결핵 뭐 이런 것 그런 게 많았어요. 너무 많아가지고 돌이 돼서도 죽고 아주 이쁠 때 가장 이쁠 때 아이고 그때 계속 애가 죽는다 그래. 니네 언니들이 그렇게 계속 죽었대요. 그래서 저만 우연히 와. 그때 당시에 페니실린 뭐 그런 예. 게 나왔대요. 예방 주사를 맞으셨네. 그걸 죽을 뻔한 걸 업고 가서 맞아가지고 저만 유난히 살았다고. 아.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무남동녀가 된 거야. 네. 어머님 참 상처가 한, 많으셨을 것 같아요. 한이는 험 여기 많으시죠. 그러니까. 가슴이 예, 예. 많이 아프신데. 아. 이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가 금문방을 하셨어요. 명동에서. 예, 예. 예, 예. 명동에서 금문방을 하셨는데 그때 일본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아. 사업을 하시는 와중에 유교가 나고 서로 헤어졌어. 예. 전부 이제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그런데 나만 무슨 때 되면 아, 아버지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너무 아빠 없는 게 평생 한처럼. 근데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야. 예.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외삼촌이 수소문을 하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줬어요. 아버지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야. 예, 예. 그래서 곧 학교고 뭐고 고등학교 이제 글로 옮긴 거지. 예, 예. 옮겨서 갔는데 아버지가 가정이 이미 있더라고. 아, 맞아요. 그때는 많이들 그러셨어요. 사람이 수십 년 만에 만났으면 얼마나 내가 가슴 아프고 그런 딸이겠어요. 다 죽고 그렇죠. 나만. 그런 내색도 없고 저런 내색도 없고. 그 집에 같이 살면서도요? 사춘기 아니야, 그때. 그렇죠.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니까. 그때 내가 많이 흔들려서 공부도 못했어요. 괜히 내가 여기 갔나 보다. 뭐 괜히 슬프고 그렇죠. 괜히 그때 사춘기니까 이제 뭐 슬프고 괜히 예, 괜히 왔나. 그러다가 그 톱싱어 대회에 나가신 게 그럼 고3 때입니까? 졸업하고 나서? 고3 졸업 전이야. 그러니까 고3 졸업했다고 거짓말하고 나갔다니까. 대단하시다. 방송국에. 야, 그러면 무엇보다 이제 오늘 찾으시는 백현주 씨를 그 노래자랑에 나가서 만나신 거예요. 노래 대회에 나가서.
어떠셨어요? 첫인상이라든지 뭐. 첫인상은 그냥 까무잡, 거기도 까무잡잡 하면서 좀 통통하고 굉장히 다정다감하고. 예.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, 노래를 잘했어요. 아. 그리고 노래 잘하는 게 인상적이셨군요. 어, 인상있고. 회티 김 언니 정도의 그런 성량을 갖고 있었고. 오, 노래 되게 잘하시네.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예. 그래갖고 아마. 친해진 것 같아요. 그 대회를 원래 1년 동안 한다 그랬잖아요. 네. 처음에 된 사람은 또 좀 기다려야 되고. 그럼 그 기간을 계속 같이 계셨겠네요. 그렇죠. 뭐 웬만하면 이제 이 언니 집에 가서 둘이 노래. 아, 집에 가서요? 이 언니가 기타 쳤어요. 예. 기타를 쳐서. 멋있네. 거기서 같이 노래 연습하는 거야. 같이 둘이. 아. 언니가 기타 치고 나 노래 연습하고. 이제 친하셨구나. 네. 그러니까 제가 무남동력 외딸에다 의지할 곳도 없지. 그때 아, 아빠도 알겠다. 그런 모습이지. 아. 그런데 나왔는데 그 언니가 잘해주고. 사회에서 처음 만난 언니인데 너무 따뜻하니까 잘해주고. 그냥 거기 확 그냥 감, 아. 정을 다 준 거지. 맞아요. 자, 내리시겠습니다. 발판 조심하시고요, 선배님. 자, 보십시오. 여기 자, 어디야? 여기가 어느 동네 같으세요? 어디냐, 여기가? 야, 여기는 뭐, 여기 써있네요. 청계천 어디야? 청계천이에요, 여기 청계천. 보세요. 아, 청계천 물, 물가. 네, 그렇죠. 아, 아 여기 온 것 같은데요, 지금? 현준이 얘기하는 거지, 현준이. 그렇죠, 예. 무슨 동인지 기억이 잘 나세요?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. 청계천 이거를 보니까 네. 이 근처 어딘 것 같아. 그래요? 그러면 그 백현주님의 집 근처에는 어떤 것도 있었던 기억이 나세요? 대천. 대천 있었어요? 대천 기억이 나고 뭐 그냥 집들만 좀 앙상하게.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고 환자집으로. 응. 지금은 아, 사실은 개발이 다 돼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. 네, 지금 모습을 찾기엔 너무 어렵고. 그래서 저...